화분이에요. 화분. 이거 화분. 꽃가루 있죠? 꽃가루. 화분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심으면 안 돼요. 그냥 꽃화 해갖고 꽃가루라는 뜻이에요. 화분이라 그래갖고 여기다 심으면 안 돼요. 꽃가루, 화분. 이렇게 화분 그냥 저기 시중에서 마트에서 화분 드시잖아. 그런 화분보다 이거 드시는 게 훨씬 나요. 훨씬 맛있고. 야, 아주 화분만 꽉 채웠네, 이거. 저 만든 거. 그래서 이거를 올려줘야 얘네가 이걸 먹고 살아요. 끝났습니다.
지금 토종꿀을 내리는 중입니다. 이렇게 으깨 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뭔 칡자는 기계인지 뭔지 몰라도 요거를 하나 샀어요. 사가지고 이걸로 압축으로다가 열을 가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으깨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꿀도 쫙 나오고 꿀 나오는 중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거를 또 다른 데다 또 걸러야 돼요. 이건 1차고 2차로다가 또 걸러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손이 엄청 가요. 자, 꿀 뚜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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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밤새도록만 나오면 이거 뭐 엄청날 것 같은데요. 요게 4통 뜬 겁니다. 4통. 요거는 이벤트 하신 분들, 이벤트 하신 분들 보내드릴 거. 이게 벌집제 꿀이긴 한데 저쪽 칸에 있는 게 화분이에요. 화분.